네, 역시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굵직굵직한 컨퍼런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미국에서는 G20 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. 코로나로 2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회의라고 하는데요.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이어서 오늘 랜드리퀄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. 최근 페드의 위원들이 인플레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. 관련된 또 코멘트들 어떤 코멘트들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다음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유럽에서는 MWC 2021이 개최가 됩니다.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2년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가 되는데요. 예, 삼성 측에서는 갤럭시 워치의 새로운 UI를 공개한다고 합니다. 또 일론 머스크가 기조 연설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이탈리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한다고 합니다. 이 경제 재개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관련된 뉴스들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넥스트 라이즈가 개막이 됩니다. 스타트업 600개가 모두 모인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포스코 등의 8개 대기업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. 이 관련된 뉴스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